Okay. Okay, 그래서 뭐?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Is On the your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그다음 뭐? boyfriend 토? 이건 boyfriend 토. 토의 뜻은? 큰, 키가 큰.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격? 소유격이야. 한번 길어봤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말고요. 아, 안만 길어봤자요. 히어. 무슨 격? 그러니까 목적격이요. 목적격이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대답이? Yeah, I know. No. He isn't He isn't tall. tall. He is short. Is short, but he is really handsome. really handsome. Okay, 여기에 tall, short, handsome.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지? 네,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요? Is his hair curly? Curly의 뜻은? 곱슬한? 오케이. 곱슬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컬리 뜻이 곱슬거리다. 곱슬거린다죠. 네, 다요. 그렇죠? 하다시.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Is his hair curly가 아니고 Does his hair curl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아니야? 이게 처음에 is his였잖아요. is를 does로 바꿔가지고 is를 못 봤는데 curly가 어떤 시 맞아가지고 이제 하다 시가 없는데 do나 does가 들어올 수 없어갖고 does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뭔데? 그의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네요. is his hair curly?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His hair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His hair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아니 얘 한번 쳐다봐. 그의 머리카락에 그의 머리카락. 그럼 이건 어떤 남자 한 명이야?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남자 한 명이냐고 그래. 아니요. 여자 한 명이야? 여럿이야?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것은 곱슬거리니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데? Is it curly? 그러니까 are it curly가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아니요. 당연히 is it curly야.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거 무슨 격? 그것은이니까 주격이요. 주격이 3인칭 단수 네. he, she, it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is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does가 못 오는 이유는
얘가 곱슬거린다 라는 말도 안 컬리 헤어. 어떤 머리? 곱슬거리는 머리라고 컬리 헤어. 네. 어떤 신데 무슨 더즈냐고 이즈지. 네.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Curly. Curly. 아이고. And he is in a circle uniform. Okay. 그래서 it은 뭐 되셔봤어요? Is his hair curly? Is his hair curly? Is his hair curly? Is it curly?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은 그렇대. 그것은 곱슬거리는데 네. 그것이 뭐 되신 아, 거는 나는 물어봤거든. 그의 머리카락. 어? His hair. His hair. 어? 네. 뭐 is his hair? 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네. His hair. 방금도 물어봤자 his hair 안 만들어봤자 네. 뭐냐고 내가 여기서 안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어 그래서 여기 is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네. 대답하기 귀찮아서 귀찮을 때 써먹는 게 안 만들어봤자라고요. 네. 그러면 he는 뭐 대시고 왔어요? Here. Boyfriend? My boyfriend. 어? 네. 무슨 겨? 한방기로 왔자. Here. 주격. 그러니까 주격이 아니 주격이. 누가 나 만든다고 주인이라고 네. 주인 네. 문장의 네. 주인 주격. 네. 네. 아.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right?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번 해봅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네. 물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영어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has he on his left arm? 정말 희한한 거 생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수업이 몇 번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다시 하다시 두요. 맞. 더즈. 히 있으니까 더즈야? 네 더즈야.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드니? What does he have? 몇 번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묻고 답하는 거 맞는 거. 이거 무슨 뜻이야? 가지 다요. 이거 무슨 뜻이야? 가지 다 해브가 가지고 있다. 아 얘하고 뜻이 달라? 아니 같아요. 가지다 가지고 있다. 같은 뜻인데 왜 생긴 게 왜 달라? 아 he가 he, she 있으면 does가 되기 때문에.
뭐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on his left arm? 했더니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Yes, that's him. His name is Mike. He is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이거 뜻이 뭐야?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 그는 우리들의 학교 축구팀의 주장이다. 아, 그래? 나 주장. 아, 얘는 그러면 얘들은 아무 뜻도 없어? 아니 아니. 그는 우리들의 학교 축구팀의 주장이다. 이게 내가 표시한 게 그 뜻이라고?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이 그 뜻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나 이거 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아 네. 이주도 뺐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이 무슨 뜻이에요? 그 캡틴 주장 그 주장은 우리들의 학교 축구팀. 이렇게 일찍 왔어. 우리들의 학교 축구팀의 주장? 그래, 우리 학교 팀 주장이잖아. 우리 학교 네. 축구팀 주장. 네.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냐, 그러면 마이크다 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걔 뭔데? 이러지 않아? 걔 뭔데? 아, 무엇? 우리말 질문. 마이크는 무엇이니? 그는 무엇이니? 이 문장 속에서요. 이 문장. 그는 우리 학교 축구팀의 주장이야. 에서 어, 우리 학교 팀의 주장. 이란 대답만 여기 전체로 다 봐. 이 전체에서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묻겠대. 네. 그러면 그는 이니가 남았네. 네, 그는 무엇이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니? What is he? 오늘 다 못하겠다. 오늘 또 다 못하겠다. 너 지금 뭐 했는지 알아? 어? 꼴랑 이거 했어. 어? 어디서 시간이 엄청나게 갔느냐? 막 여기서부터 뭐해? 뭐 컬리부터 이제 컬리가 뭐 곱슬거린다 이러고 있질 않나. 어? 더즈가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다가. 무슨 컬리가 곱슬거리다야 곱슬거리다는 무슨 시, 내가 계속해서 자 어? 네. 성모야 잘 봐라. 네. 내가 무슨 단어가 종류가 있다는 너 얘기를 너한테 그동안 계속했다. 네. 어? 이름 씨 하 중요한 거 얘기하면 어? 이름 씨 하다 씨 어떤 씨 어? 걔를 계속 왜 얘기했냐? 네. 그러고 나서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얘기 계속한다. 네. 어?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He is a doctor. He is happy. 어? It is rainy. It is rainy가 무슨 뜻이야? 비가 내린다고. It은 비인칭 주어라 그랬어. 어? 근데 왜 It rainy가 아니고 왜 It is rainy 해야 되는 건 왜 그렇다? rainy의 뜻이 비가 내린다가 아니고 비 내린 rainy day 하면 뭐야? rainy day 비 내린 날? 어떤 날? 비 내리는 날. 레이니가 어떤 시라서 비동사 문장 만들고 싶은 비동사 필요하다고. 네. 그럼 비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하면 된다고. 네. Does it rainy가 아니라고. 네. Is it rainy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비가 내리면 yes it is야, yes it does야. Yes it is야. 왜 yes it does가 아닐까? Yes it is 뒤에 뭐가 생겼댔으니까 yes it is rainy니까. 네. 어? 네. 그만 좀 헤매세요. 예. 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헤맵니다. 어, 그는 왼팔에 밴드를 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he has를 묻는 말 만들면 has he입니까? 아니요. 어? has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has요. have에 have에 does가 들어가서. 그래. 네. 그럼 빠져나오면 he가 가지고 있다 he has면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지 무슨 has he야 has he는. 어? 이거 몇 번 설명했어? 한 500번은 얘기했고, 500번 너무 과장이고. 한 100번은 설명했겠다, 너 그동안. 네. 그 다음에 저, 이거 전번할 때, that's he, 그러고 있고. he는 이 자리에 올려서입니다. 이 자리에 he는 주격이기 때문에. 동사 네. 앞에, 하다시 앞에. that's he는 무슨 that's he야, that's him이지. 그 다음에 이 부분. 내가 뭐라 그랬냐? 주장은 주장인데 어떤 주장 어떤 주장 우리 학교 축구팀의 주장 어떤 식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한국 학생들이 안 익숙하니까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표시를 해줬어 원래 이런 거 없어야 돼 원래는 우리 학교 축구팀 주장이야 이러지 어? 그는 아,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왔습니다 이런 거 누가 해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뭐의가 뭔지 물어봤을 때 몰랐어 어? 뭐뭐의가 뭐야? 어? 전치사 오브가 뭐뭐의라고 뭐뭐의 네. 여기에 오브 뒤에 우리들의 소유격 왔고 축구 아 학교 축구팀 했어 우리 학교 축구팀의 주장이니까 이 오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설명했어 앞제비씨 앞제비씨 전치사라 그랬어 네. 네. 에이, 자, 이것도 다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좀 빨리빨리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